알겠어요. 어머나 세상에, 오늘 뭔 일이 있어요? 내 꾸다이도 메고 오셨네. 세상에. 아, 이쁘게 보이려고. 이쁘게 보이려. 오늘 장가 가는 날 같았고. 어머나 세상에. 아니야. 어쩜 그렇게. 어디 가셔? 에, 그 안으로 들어가 봐야 개털이요. 가봐야 아무 볼 것도 없어. 그냥 여기서 놀다 가면 돼, 그냥. 여기서. 엄마들 계시니까, 제가 나왔으니까, 목소린 곱진 않지만, 그래도 예쁘게 노래 엄마한테 올려드릴게요. 괜찮겠죠? 응. 엄마가 미소가 너무 예쁘셔. 응. 꼭 우리 엄마 보는 것 같아. 응. 우리 엄마는 여긴 수신 없는데, 딴 데는 수신 많아. 근데 이상하게. 자, 노래. 엄마들 좋아하는 노래, 슬렁슬렁 그냥 가는 거, 노래 주세요. 안 거나. 빨간 구두 아가씨는 유은병 무슨 빨간 구두 아가씨요? 여보 당신이 불러 일로 와. 빨간 구두 아가씨 일로. 이게 제 건데 네 번째예요. 네 번째. 이거 씨바가네 뱉어놓는데 아직도 그냥 들러붙어가지고. 빨간 구두 아가씨 일로 오세요. 빨간 구두 아가씨. 그리고 마이크 한번 잡았다 놓는데 2만 원인데 그냥 가냐 뻔뻔스럽게? 어디다? 그냥 저기 아니 노래가 아무 그 생각이 안 나니까 그 3-12번에 제 거 지정곡 있어요. 그냥 거기서 제목 보고 그냥 쳐주세요. 키가 안 맞으니까. 그냥 앉아서 박수 이렇게 그냥 앉아있으면 춥기도 하고 그래. 그러니까 박수나 이렇게 쫙쫙 주면 50견 60견 수십 아픈 것도 싹 없어진다네. 그리고 더 좋은 게 뭐냐면 처녀로 돌아가는 비결 별거 없어요. 박수 쳐봐. 늘어졌던 젖도 그냥 쫙 올라붙어서 꼭지가 그냥 하늘을 딱 향한다 이제. 박수 많이 주시고 그래야지 건강합니다. 젊어지고 그치요? 노래 주세요. 꽃잎사랑 이런 거 주세요. 꽃잎사랑. 꽃잎사랑 이런 노래 괜찮지요? 엄마들 알아들 노래 주세요. 당신 잊을 수 있나